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것부터 소개를 해주실 겁니까? 제가 이제 그 하나소닉에서 아나모픽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 그래서 아나모픽이 뭔지 모르다가 아나모픽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가 그 아나모픽 렌즈들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붙여가지고 쓸 수 있는 아나모픽 렌즈가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근데 또 한 회사가 아니고 몇몇 회사가 더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플레이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유튜브버들이 이제 막 비교한 걸 영상을 보고 골라서 문독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제일 먼저 샀어요. 문독? 예. 이게 이제 문독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 아나모픽 어댑티브 렌즈인데, 그러니까 이제 얘는 마운트가 특이하게 이제 나사로 돼 있어요. 나사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스마트폰 케이스에 얘를 끼워요. 이제 아이폰 10 케이스 안에다가 얘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케이스를 씌우면 얘가 이제 그 렌즈 부위에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고, 얘를 나사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달면은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 렌즈 체결 부위가 그러니까 옛날 그 아이폰 10이나 아이폰 11 그리고 뭐 옛날 이제 뭐 그 렌즈들은 일자로 두 개 정도 뭐 세 개까지 돼 있는 데서는 쓸 수가 있었는데 요즘 렌즈가 이제 많아졌잖아요. 세 개 뭐 네 개 요런 방식이 그렇죠. 안 나와요. 예, 문독,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문독이 큰 회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또 산 게, 모먼트라는 회사 거를 거의 같이 구매를 했는데, 얘는 그 마운트 방식이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M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M 마운트라고 이름을 얘네들이 이제 붙여놨는데 아마 모먼트의 약자가 아닐까. 저도 이제 정확한 건 아닙니다. 뇌피셜이에요. 라이카는 아니죠? 뇌피셜이에요. 그러니까 M 시리즈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돌기가 양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 마운트 하는 부위에다가 넣고 이렇게 90도를 돌리면 체결을 하는 방식이에요. 아, 돌려서 이렇게 체결하는 방식. 오, 이 때깔이 되게 예뻐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케이스가 모먼트에서 케이스도 같이 팔아요. 근데 이게 모먼트가 이제 미국 회사거든요. 아이폰으로 영화 찍는 분들이 이거를 많이 쓰는 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좀 팔리기 시작했나 봐요. 그러더니 요거는 지금 브랜드가 이제 스몰리그인데 스몰리그 케이스에도 요 모먼트 M 시리즈를 장착할 수 있게 카피가 돼가지고 스몰리그 케이지. 요 케이지랑 렌즈랑 다 카피해서 스몰리그가 팔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미 렌즈가 있으니까 그런데 서로 호환이 되니까 이렇게 체결을 해가지고 쓰고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해서 그러니까 전에 이제 요 렌즈가 사기 전에 아이폰 10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장착을 해서 이 렌즈랑 아이폰 10이랑 가지고 뭐 여행 몽골 여행 갔을 때 뭐 많이 찍었어요. 이게 좀 아이폰 10에 이거를 장착해서 썼을 때는 느낌이 좀 이게 렌즈가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수광부가 더 커지니까 다이나믹 렌즈가 더 확대된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그 더 이렇게 잘 찍힌다는 느낌을 많이 좀 받아서 잘 썼었고요. 핵심을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모먼트나 이제 문독이나 요 그 아나모픽 렌즈의 특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나모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표면비를 훨씬 넓은 거를 축소시켜서 그 광학적으로 축소시켜서 찍고 나중에 다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다시 펼치게 되는데 그거를 앱에서 지원을 하는데 모먼트는 자체 앱이 지원을 해줘요. 근데 문독은 앱이 없어. 아, 그럼 알아서 해라 이건가요? 나중에 편집 때 하든 뭐. 필름익 프로를 그때 샀어요. 얘를 달아서 이제 찍으면 이렇게 이쁘게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앱이 아니라 앱을 따로 설치를 해서 썼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찍으니까 더 이제 와이드하게 찍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영화적인 느낌이 나긴 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진 찍을 때는 너무 이제 좀 와이드하게 찍히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있긴 한데 필름이 프로는 또 안 좋은 게 뭐였냐면 영상만
아, 그렇게 장착하는 거군요. 뭔가 간지가. 어, 카메라 운빙 좋아요, 이준희 감독님.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오. 야, 요거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봐도 되게 있어 보이는데요. 요거. 여기서 이제 저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 모먼트 꼭 광고하는 거가 돼가지고 같이 보여서 조금 그런데. 아무튼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듣기로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영화 아이폰으로 영화 제작할 때 제작하는 감독님들이 요 그 세팅을 좀 쓰셨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지를 썼다는 게 아니라 이 렌즈. 예, 그러니까 모먼트에서 케이스도 팔고 렌즈도 팔아서 그 렌즈에다가 케이스에다가 렌즈에 장착해가지고 카메라 앱하고 화면 그, 비율을 뭐 그건가요 예, 이게? 예, 렌즈 그 선택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네네네. 그러니까 요 모먼트라는 회사에서 스마트폰용 어댑터 렌즈를 파는데 또 이번에 나온 게 아이폰 15죠? 네. 예, 15가 나오면서 M 시리즈보다 더 좋다는 T 시리즈를 또 발매를 했어요. 마운트 크기가 살짝 커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이제 렌즈가 커지잖아요. 수강부를 더 늘리기 위해서. 네, 렌즈 그러니까 스마트폰용 렌즈가 커지다 보니까 네. M은 작으니까 렌즈를 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T 시리즈를 만들어 갖고 이제 키운 거야. 스마트폰 렌즈 구경을 최대한 활용하게끔. 예, 예, 예. 그, 거기에다 이제 장착을 해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키운 것 같고. 근데 네. M 시리즈도 그럼 가리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화면에 뭐 영향을 주냐? 그런 건 아닌데, 미래를 대비해서 아마 준비를 한 거 아닌가? 네. 뭐, 그, 이제 제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고. 아무튼. 근데 보통 사용자가 느끼는 느낌은 맞습니다. 예. 모먼트에서 나온 렌즈가 이제 그 아나모핑 렌즈만 있는 게 아니고 알아봤더니, 어안 렌즈도 있어요. 어안 렌즈. 어안? 오, 예, 지금 예. 그게 어안인가요? 예, 예. 이게 어안 렌즈인데. 요, 묵직합니다. 요게 지금 어안이고요. 네. 요게 어안 렌즈입니다. 제가 이제 루믹스 클럽에서 활동을 했었다 보니까. 아, 네. 그, 거기하고 연관이 있는데, 해외 작가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네. 지금 전주에 한옥마을에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뭐 같이 돌아다니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 그분이 저녁을 먹고 같이 사진을 찍는데 어 네. 잠깐만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영어로 얘기했죠 이제 그 캐나다 작가분이었어요.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찍을 수 있다고 그러더니 스마트폰에다가 어안렌즈 이걸 장착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다 위에를 보세요 그러고 찍었는데 네. 한꺼번에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어, 꼭 360 그런 것처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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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팔을 쭉 올려가지고 이제 다 나오게 이렇게 찍으셨는데 네. 그때 스마트폰에 어안렌즈를 달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 어안렌즈를 샀어요. 이게 편한 게 뭐냐면 어안렌즈를 쓰고 싶을 때가 생기거든요. 어,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요즘은 이미지가 다 남들보다 좀 이렇게 튀어 보이는 이미지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저는 이제 M 시리즈의 아나모픽 렌즈하고 M 시리즈의 어안렌즈를 이미 이제 사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네. 아이폰 이제 15가 USB-C를 지원하게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검색을 하다가 모먼트에서 이제 T 시리즈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네. 화질이 더 좋다는 그 게임에 빠져서 T 시리즈 렌즈를 다 사버렸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지더라고요. 물론 풀프레임 렌즈에 비교할 바는 아니죠. 그렇죠. 어안, 그 다음에 와이드, 그리고 텔레, 그리고 아나모픽. 아나모픽도 1.33배, 1.55배 압축. 그리고 그게 또 아나모픽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플레어가 블루 플레어하고 오렌지 플레어가 있어요. 플레어 색깔이 달라요? 네. 예, 예, 그러면 예. 렌즈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아, 렌즈... 에 색이 입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SF 영화를 볼 때 나오는 플레어는 블루, 파란색. 예, 블루 플레어예요. 주로 경찰차 예. 등장 신에서도 많이 나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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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블루 플레어. 그럼 막 매트릭스에서도 이렇게 어, 그죠. 경찰에 이렇게 플래시 들고 쫙 했을 때 줄이 쫙. 플레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이유가 가장 큰가요? 들은 얘기인데 네, 네. 몰입도가 증가한대요. 아나모픽 아, 그 시각적인 뭔가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이건 뇌피셜이에요. 중앙부가 화질이 좋고 주변부로 갈수록 뭔가 좀 그렇죠. 몽환적으로 예, 예.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이 렌즈가 아니, 제가 그래가지고 그 어떤 짓을 또 해봤냐면 실험으로 네. 그러니까 아답터가 있잖아요. 네. 그 렌즈 그 마운트가 다르면 네. 그 아답터에다가
아. 낚싯줄을 달아갖고 낚싯줄에다가 색을 입힌 다음에 달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케바케인데 네. 광학적으로 위치가 잘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되는 화각이 있어요. 근데 줌렌즈는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상하게 돼요. 이제 그 화각이 안 맞으면은 그게 심지어 줄이 보여요.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제 욕구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욕구를 가장 간편하고 싸게 그 충족시킬 수 있는 그렇죠. 예, 렌즈가 이거더라. 어. 예, 예. 그러니까 문독이나 모멘트는 미국 회사거든요. 요즘 달러 값도 올라서 맞아요. 가격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마크로. 예, 마크로. 아, 매크로예요? 예. 매크로. 그럼 얘는 대략 센치가 최대 접근 거리가 몇 센치나 나오는 겁니까? 그냥 요게 이제 홀더인데 어. 이거를 대고 붙이면 돼요? 네, 붙여서 찍을 수 있어요. 요거 지금 옆에 보시면 여러분 간격이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그럼 센치로 따지면 이거 뭐 한 지금 3cm 정도 되려나요? 2. 몇 센치? 그 정도 폭이고요. 그럼 여기다가 바로 렌즈를 물리는 거예요? 예, 접사 렌즈를? 예, 그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로 앞에다가 헝겊을 하나 드셨고 이 헝겊을 마크로 해서 갖다 대니까 오! 이야 화질 좋아 보이는데요? 마크로가 필요하신 분한테는 좀 유용할 것 같다. 예.